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 4학년에 재학하며 환경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여러 곳을 알아보던 중에 배우락의 환급 시스템을 알게 되어서 이것을 신청하고 수강하게 됐습니다. 저는 대기환경 자격증과는 다른 전공을 하고 있었기에 어떻게 보면 비전공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환경 쪽이 전망이 좋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대기환경 기사 자격을 취득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사 자격증은 첫 도전이고 시험에 계산식이 많이 포함된다고 해서 시작 전에 겁을 많이 먹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는 계산식에 접근하기 많이 힘들었었는데 필기 강의를 반복해서 들은 결과 계산 문제의 기초부터 잡아나가면서 계산식의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니 암기 문제보다 계산식이 더 풀기가 수월했었습니다. 계산 문제나 암기 문제 같은 경우 반복해서 들으면 누구나 다 풀 수 있습니다. 기초 중에 기초를 모르던 저도 단위 변환과 계산식을 어떻게 작성해 가는지 강의를 통해 많이 배웠고 그 배운 과정을 스스로 다른 문제를 풀어보며 적용시키니까 문제를 풀어나갈 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암기 문제도 걱정 없이 필기 시험을 준비할 때 배우락 강의에서 중요 문제들을 체크해 주십니다. 그 문제들은 실기 기출 문제에도 보였기 때문에 필기를 열심히 수강한 결과 실기에도 큰 도움이 되었고 외우기 힘든 부분을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 교수님의 방식 또한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격증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일에 쉬고 주말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하루 두세 시간씩 공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필기 공부 3달, 실기 공부를 한 달 반가량 했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 정도 쉬며 평일엔 두세 시간, 주말엔 네 시간 정도 공부를 꾸준히 했습니다. 인터넷 강의라고 해서 눈으로만 보지 말고 꼭 책에 필기하면서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말하시는 부분은 체크를 해놓고 강의가 끝나고 노트에 따로 적어두는 습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복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엔 점수를 올리는 데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7개년치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었었고 배우락 교재의 제일 큰 장점은 한 문제 한 문제 모두 쪽집게 해설이 있다는 것이었고 산업기사와 기사 기출문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사 공부를 하며 산업기사 기출문제 또한 함께 병행하여서 비전공자였던 제게 기초를 좀 더 잡아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었었습니다. 배우락 강의를 수강하면서 배우락 책 한 권으로만 공부한다면 다른 책은 살 필요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방에 살기 때문에 대기환경 기사를 딸 수 있는 오프라인 학원도 주변에 없었고 어떤 강의가 제게 맞는지도 몰랐기에 인터넷 강의를 처음에 고르는데 두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수강을 하신다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재생 속도를 느리게 해서 천천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책이나 노트에 필기하면서 따라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한 문제 한 문제 따라하다 보면 그 한 문제가 온전히 제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필기 합격 후에 실기 시험까지 제게 기간이 한 달 반 정도 있었는데 그 기간은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필기 합격을 하신다면 바로 다음날부터 실기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필기보다 실기가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힘이 들 땐 미리 합격한 선배님들 합격 수기를 보고 비전공자도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제게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환급 패키지를 선택했으니까 이번 회차에 꼭 붙어보자는 다짐을 하며 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는 계기가 된 것이 합격하는데 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에 붙으실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기사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화이팅!